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화려하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 리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 리본 끈이고요. 2.5cm 되는 요 리본 원단이고요. 요거는 망사 원단인데 이거는 7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주 가운데에 달 이런 큐빅이에요. 개당 한 1,300원 정도 합니다. 요거 하나에. 많이 사면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 가위, 루버블. 리본 끝에 올이 안 풀리게 나중에 불로 이렇게 한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글루건.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두고 얘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를 요 옆에를 봐야죠. 여기를 저는 조금 더 크게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정하셨으면은 이렇게 90도, 여기 90도가 되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주세요. 조금 떨어져도 돼요. 이렇게 잡고 여기 아래부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접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길이는 먼저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줬고 이제 실로 이거 보통 빵끈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전 좀 얇게 하기 위해서 실로 해주고 있어요. 집에 다 실은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가운데에 잘 맞춰서 가운데를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리본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자르고 얘를 두 번 정도 묶어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앞부분 리본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망사 원단으로 해볼게요. 이 망사 원단으로 이것도 똑같은데요. 얘도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얘가 앞에 올 거기 때문에 얘보다 이렇게 살짝만 좀 크게. 너무 크면 또 안 예쁘고요. 이렇게 살짝만 크게 요 정도 될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얘 또 여기 맞춰서 잘라주세요. 망사 원단은 올이 안 풀려서 이대로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또 이렇게 맞춰서 얘도 옆 끝을 잡고 가운데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쭉 펴서 내려놓은 다음에 얘도 똑같이 여기부터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완성되죠. 요거를 또 가운데를 실로 감아줄게요. 감아주시고 잘라주세요. 또 두 번 묶어주고 자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는 우선 이런 거 정리는 다 이따가 해줄게요. 얘네 둘을 붙여주시면 돼요.
글루건으로 붙이겠습니다. 글루건으로 붙일게요. 리본 예쁜 모양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요 가운데는 이렇게 가려질 부분이니까 이게 좀 앞모양이 예쁜 대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글루건으로 끝에 살짝 발라서 가운데에 연결을 해줄게요. 뜨거우니까 가운데는 잡으시지 마시고 옆에 되셨으면 이제 여기 아래 길이를 원하는 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약간 사선으로 잘라줄게요. 이것도 길이 잘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길이 맞춰주시고 여기 이제 오를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잘 잡고 불로 끝에를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하면은 얘가 여기 오므라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리 해도 오리 안 나가요. 자, 이 다음에는 그냥 이런 거 붙여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가운데에다가 이것도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글루건을 짜서 가운데에 붙여줍니다. 내려놓고 꾹 눌러주세요. 이런 큐빅 사이사이로 글루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끝에만 잡고 눌러주세요. 뜨거우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뒤에는 이런 핀으로 핀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예쁜 리본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주로 강아지 뜨개 옷들을 만들고 있어서 강아지 옷에 관련된 액세서리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케이프에 이런 리본 하나만 달아줘도 정말 예쁜 완성도가 높은 케이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겨울 케이프예요. 이런 거는 털 달린 이런 하얀색 케이프에도 이렇게 리본 달아주면 정말 예뻐요. 전 특히 이 하얀색에 이 하얀 리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